자, HAB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폭격기 타쿤입니다. 자,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이슈가 단기적으로 나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딱 정확히 지지선 이 구간을 잡아주는 게 확실히 무언가 나올 것 같다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결국엔 오늘 상승 나와줬습니다. 6% 상승 나와줬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텔레그램방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은 제가 텔레그램방 우리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주자랑 컨텐츠 방에서요.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의 여러 가지 정보들, 타점들 싹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HLB 지금 말씀드렸을 때 아침에 어떻게 말씀을 좀 드렸었나요? 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봤을 때 우리 몇 시? 아침 8시 50분에 미리 말씀을 드렸다. 자, HLB 주가 급등, 엘레바 항소자, FDIC 강남시장 미팅 임박. 자, 나와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엔 오늘 여러분들도 이 텔레그램망만 있으셨다면요, 충분한 수익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왜? 오늘 바로 급등 나와준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상 시초가에 매수하셨어도 오늘 어느 정도 상승은 여러분들 수익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우리가 단기적으로나 FD도 FD이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업도 진행하는 걸 우리가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명분에 있는 확실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오늘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 혹시나 바쁘신 분들은 010-6411-8706으로 자, 먼저 HAB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미리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텔레그램방 입장까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여러 가지 종목들의 브리핑이나 내용들 무조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HAB 봤을 때, 자, 개인 외국인 기관, 보험, 뭐 이런 거 봤을 때, 그나마 우리가 외인들이 좀 많이 사주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줬단 말이죠. 자, 근데 조금 아이러니했던 게, 자, 6월 26일입니다. 자, 6월 26일이면 이 날짜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라면, 자, 이 날짜에 얼마입니까? 155만 주를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그랬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 구간에서 분명히 매수해준 건 누구겠냐? 슈퍼개미입니다. 자, 이 슈퍼개미가 분명히 돈 냄새를 맡았을 거란 말이에요. FD에 대해서 분명히 이 발표를 대략적으로 예측을 했었고, 실적으로 HLB가 지금 다른 사업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권 노려볼 만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눴던 결과,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다. 자, HLB 우리가 이 거래별 동향을 살펴보면요, 정말 딱 답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주가 어떻습니까? 주가는 움직이고 우리가 이때 시총이 5조가 녹았어도 그때 어땠습니까? 오히려 비중을 늘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떤 겁니까? 아, HLB 분명히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와줄 것이다. 얘들 아직 목표가가 오지 않았다 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예전에 뉴스 하나를 보여드렸었습니다. 어떤 뉴스요? HAB 관련된 뉴스예요. 자, 지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뉴스인데요.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먼저 공유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일단 바이오 USA 2024 HAB그룹 미용 의료기기 인수 검토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강화하기 위해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사업 진출, 동물용 의약품 제조기업 인수 검토 상장 기한 발판. 자,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바이오 기업을 좀 봤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찾아보면은 예전에는 뭐 일단 항암제, 뭐 이런 우리가 지금 여러 테마들 중에 항암제 이쪽이 정말 강세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다른 사업 쪽, 자, 미용 쪽이 좀 강세인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만 치료제나 이런 피부 미용 쪽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이게 왜 그럴까요? 돈이 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일단은 주위에 우리 의사들, 돈 많이 번다는 의사들 과만 보더라도 딱 답이 나와주죠. 성형외과, 그쵸? 피부과. 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분명히 나와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지금 아라권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이 인수 검토 우리가 단기적인 이슈로 이걸 또 잡아줄 수가 있을 것 같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 어차피 FD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다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자, 이런 부분에서 또 추가적인 주가 흐름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었죠. 이제 날짜와 내용들은 좀 가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어볼까요?
독점, HLB그룹, 미용 의료기기 땡땡 인수, 주가 요동, 더운 여름날 담비 같은 소식. 자, 답이 나와줬다는 거죠. 일단은 이거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원본 파일을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6411-8706이요. 자, 이거는 HLB 똑같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텔레그램 방향도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앞에 흐름들 싹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단기적으로나 이런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계속해서 어떤 모습, 영향력을 뺼치는 모습들, 신사업들을 추진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는 예상이 들어가요. 자, 근데 일단 최근에 이렇게 겁을 주는 모습들이 확실히 무언가 나아질 것 같긴 했었거든요. 자, 저번 영상들 좀 보시면 이 6월 28일자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한기병 평가 4년 연속 적자 등 부진한 영업 실적, 차입 부담 확대 등 안정적 하향, 최대주 HLB 감염 신약 1차 치료제 리보센안이 FDA 승인 아닌 보안 요구서상 수령, 신약 승인 불발 영향으로 주가 급락하고 구주주 대상 유승자 물량도 크게 감소. 이거 몰랐던 분들 계셨습니까? 없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여러분들께 HLB를 찍었던 영상을 좀 살펴보면요, 답이 나와준다는 거죠. 자, 어제 것만 해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발 H도면요. 자, 주가 급락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자, 일단 FDA 승인 불발 HLB 주가 급락 유증 청약 급감이라고 하는 건데, 자, 한기평 평가 4년 연속 적자, 부진한 영업 실적, 차입 부담 확대 등 안정적 하향, 그리고 최대 주주 HLB 간암 신약 1차 치료제 리부스란의 FDA 승인이 아닌 보안 요구 서한 수령, 신약 승인 불발 영향으로 주가 급락하고 구주도 대상 유상증자 물량도 크게 감축. 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건,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사실. 자, 4년 연속 적자다. 자, 원래 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 적자입니다. 왜냐? 처음에 개발 비용부터, 자, 이 개발 비용을 어떻습니까? 미리 대출을 땡겨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이라는 건 판매가 되고 나서, 그리고 기간이 좀 지나고 나서 실적이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자, 4년 연속 적자라는 건,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을 이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도 회사가 존속했다는 의미 자체가 매우 커다란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영업실적 차입 부담 확대 등 안정력 하향을 보여주고, 특히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었죠. 최대주주 간암신약 1차 치료제 리부스란이 FDA 승인 아닌 보안 요구 서한 수령. 자, 일단은 뭐 수령까지 했습니다. 예전에는 수령을 못했다고 했는데 수령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신약 승인 불발 영향으로 주가 급락하고 구주주 대상 유상증자 물량도 크게 감소. 우리가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을 굳이 6월 28일 날 터트려 주면서 왜 포모 심리를 주는가? 왜 겁을 주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밑에 좀 보면요.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보시면, 자, 제가 미리 말씀을 좀 여러분들께 드렸었습니다. 아, 일부러 이 세력들이 일부러 겁을 준다. 자, 어쨌든 간에 주가를 다시 한번 올리기 위해서 세력들이 슈퍼개미까지 달라붙으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있고, 자,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서 개미들이 달라붙으니까, 자, 이런 부분, 원래 있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어떻게, 주가에 대해서 포모 심리를, 이제 떨어질 거다, 이런 포모 심리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참, 예, 아, 주식판. 참, 말이 안 된대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께 제가 확실히 말씀을 좀 드리는 건요, 제가 여러분들께 예전에도 한번 인증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대신해서 이렇게 제가 발로 뛰고, 진짜 여러분들께 말로 드리고, 귀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HLB 주주였습니다. 지금도 주주고요. 제가 5월 21일자에 여러분들께 인증을 도와드렸던 거예요. 3위 성적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2023년 4월달 HLB. 자, 지금도 제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다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텔레그램 방 저만 바를 수는 없겠죠.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할 겁니다. 자, 지금 여러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어떤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동양철강이 자 9%대 강세를 보여줬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심해 가스성 개발과 관련해 제도급여를 구분하고 여러 인프라 구축해 12월에 바로 시작할게. 딱 이것만 냄새 맡았던 거죠. 여러 관련 인프라를 12월 달까지 구축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력들한테 받아왔죠. 자, 정부 가스전 프로젝트 추진 예상경 엠바도 1급. 자, 예상 기업들 나와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가치 분석해가면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무조건 지금 들어오셔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타점들 공유하면서 수익 창출해 나갈 겁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막힌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평선 구간을 돌파는 해줬어요.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자, FD가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나아진다면 확실한 주가 급등 노려볼 만 하겠죠. 자, 우리 여러분들의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냐, 또는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시냐, 이 차이에서 수익이 나눠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대응하실 거라 좀 생각이 들며, 자, 010-6411-8706. 자, 뭐라고요? HLB요.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